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현장 네트워크입니다. 먼저 원주 연결합니다. 김혜정 아나운서, 원주공항에 오랜만에 비행기가 운항한다고요? 네, 7달 넘게 개장 휴업 상태였던 원주공항에 저가 항공사가 신규 취항식을 열고 올해 첫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운항 횟수도 왕복 4편으로 늘어나고 운임도 저렴해지면서 공항 이용객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장 발권부터 여행의 설렘이 담긴 짐 부치기까지 원주공항 대합실이 모처럼 만에 탑승객들로 북적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한 번도 뜨지 못했던 여객기가 처음 날아오릅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인접 경기도에서도 운항 첫날부터 원주공항을 찾아왔습니다. 못간지 오래됐는데 가서 편하게 낚시도 좀 하고 관광 조금 하고 이렇게 오려고요. 아무래도 김포보다는 여기가 훨씬 편하죠. 기존 항공사 대한항공이 철수하고 자회사인 저가항공 진에어가 신규 취항했습니다. 원주 제주 노선은 출발편이 각각 한 차례씩 늘어 하루 총 4번 운행합니다. 원주에선 낮 12시 반과 저녁 6시에 출발하고 제주에선 아침 10시 40분과 오후 4시에 비행기가 뜹니다. 운임도 할인석 개념을 도입해 2만 원대부터 다양하게 구성됐습니다. 하루에 한번 뜨던 여객기 운항 횟수도 늘고 이렇게 비용도 저렴해지면서 이용객들의 편의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원주발 첫 여객편 탑승률은 40%를 넘겼습니다. 새로 취항한 항공사 측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연중 상시 운항할 거고요. 겨울철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원주 노선이 정기 노선화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기존의 대한항공은 활주로 시설 문제 등으로 동절기 운항을 중단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 취항한 진에어는 연중 상시 운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원창목 원주시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각종 시정 현안 사업과 관련된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시장은 한옥마을과 추모공원 조성 사업 등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이달 4일 논평을 통해 원시장이 한옥마을 사업 등을 통해 측근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횡성군은 한우농가 두 곳을 선정해 무인 로봇을 활용한 자율형 사료급여 시스템 기술을 시험합니다. 무인 로봇은 공급용 사료를 영양가와 성분 비율에 맞게 배합하고 적정량의 사료를 자동 배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횡성군은 무인 로봇 급여 기술이 보급되면 한우농가 노동력이 절반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였습니다.